히로사키성을 중심으로 조성된 히로사키 공원은 봄이면 5천 그루의 벚나무가 장관을 이루는 벚꽃 축제가 열리는 곳. 그런데 돌담을 따라가다 보니 불쑥 튀어나온 돌들이 눈에 띈다. 수령 100년이 훨씬 넘은 벚나무들의 뿌리에 밀려서 그렇다니 생명의 힘이 무섭다. 곳곳에 성을 둘러싼 아담한 개천이 있고 어김없이 빨간 다리가 놓여 있다. 다리를 따라 세월을 건넌다. 스가루 지역의 영주가 살던 원래의 성은 1611년에 만들어졌는데 벼락으로 무너지고 1810년 주성을 개축해 3층짜리 망루를 포함한 지금의 성이 되었다. 일본의 아름다운 성 일곱 곳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한 히로사키 성. 지붕에는 호랑이 머리에 물고기 몸통을 한 범고래가 있어 화마 등의 액을 막아준다고 한다. 겨울빛 속에 히로사키 성을 보고 있는 너라면 시간이 잠시 멈춘 듯하다.